2000年的大学生，B 站，哦，大四，嗯，对，大四。你说，就是是马上毕业，但是지금저도타고있죠한번제가이녀석을한번먹어보겠습니다이제시장에서나오니까이렇게메이투안헬로단처띠디이렇게여기는전기자전거예요전기자전거전기자전거를하나이렇게전기자전거거든요쿤밍은이제다른도시별로이게자전거가있는데가있고도시가그있는데가있고한데여기는이제전동차예요전그러니까전기자전거그래서그걸타고시내로나가보려고합니다이거사용방법은여기서이제치프바오에서알리페이에서헬로단체들어가면여기사오마하는데가있거든요사오마이렇게하면네이렇게나오죠그러면20분에 2.5원이에요이렇게사오마에서그다음이걸누르면열리거든요그럼이제소리났죠그럼이건내가탈수있는거예요이게 2.5원 1분20분까지는그러니까 2.5원500원정도하는거죠그런다음이걸나중에이거를누르면이제반납하는거고이제가이걸타고전기자전거를타고시내로나가보겠습니다이게제일깨끗한걸선택했어요제일깨끗한거번호판도있어요쿤밍시내에있는이제전동차인데이게전기자전거가아니라전동차예요이거를여기이거를누르면이제가속페달여기가이제가속페달이에요가속페달이걸누르면이게앞으로가이렇게하면앞으로가요앞으로이렇게하면이게이제이걸로하는거라전동차예요전동차조심해서운전해야되니까설명은여기까지지금15분탔죠15분타고이제이걸누르면자동으로애가알아서잠깁니다그러면이제잠겼다고이렇게나오고이런식으로이렇게자동차아그러니까전동차사람들주차하는데가있어요어디서함부로막주차를해놓고하면벌금을물수도있어요근데이게도시별로다른데지금이렇게사람들이전동차를많이타고다니잖아요여기자전거도있긴한데전동차비중이훨씬많아요여기쿤밍은다른중국다른도시같은경우는이제자전거만있는공유자전거만있는경우도있는데여기는이제전동차가이쿤밍이도시는전동차가많은것같아요그래서한 1.5km 한 2km 이제왔는데편하게왔죠그러면이제 2.5원만내면되죠그러니까한400원500원이제여기서이제뭐모자같은거사려고여기가해발고도가높으니까일조량이많아서선글라스모자이런건필수인데제가모자를까먹고 안갖고와서여기상점이있어서여기와서사려고합니다하늘이보면엄청파래요쿤밍여기가좀도심지도심지여기가쿤밍이제도심지인데바로이제제숙소에서한 1.5km 2km 정도떨어진이제도심지이제상점인데이렇게쿤밍시가시골이아니에요이렇게도심지이렇게쇼핑몰도큰쇼핑몰도되게많고이게큰그냥중심지에있는그냥쇼핑몰인데이렇게아파트고층아파트도많고근데먹거리가진짜많아요여기길거리돌아다니면먹거리가되게많고이렇습니다이렇게여기상점들은있을거한국에서있는큰마트처럼그러니까그큰백화점처럼있을거다있어요애플스토어도있고여기가아마애플스토어같아요이쪽이애플스토어이렇게다들이렇게타죠너도이런식으로다들이렇게하늘봐보세요하늘이런식으로이렇게전동차라인그전동차라인이있어요지금저도타고있죠날씨가너무좋습니다진짜날씨가완전봄날씨이렇게이제이걸누르면되는데이렇게누르면이렇게소리나고돈이나갑니다이렇게점심시간이제12시거든요12시에이제호스텔느낌이런풍경이렇게꽃들있고이렇게카페같이있고
이런. 양고기 국수 먹으려고 양고기 국수 다시 시장에 왔는데 이제 리장 가기 전에 뭔가 양고기 국수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직도 오전에도 사람 많았는데 점심때도 사람 많아요. 이렇게 지금 9월 초여서 개학해서 중국은 개학 한식이어서 대학생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 보면 여기가 진짜 컨밍의 핫플레이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직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제 양고기 먹으려고 해요. 양고기 국수. 아까 여기서 지금 이미 아까 양고기 걸려있던 고기들이 조금 줄었죠? 여기 이렇게 양고기 걸려있잖아요? 양고기 걸려있는데 지금 이 고기를 먹으려 합니다. 저기 아까 그 TM 바이주는 사람 아직도 많고 이렇게 수육하고 이 선지 이런 것도 파는데 선지, 수육 너무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지금 이 시엔이 18원밖에 안 해. 18원 그러니까 3,000원? 식당에 들어왔는데 이 꼬마들도 엄청 잘 먹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한 3,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김치, 이렇게 김치같이 팍두이같이 나오고 제가 매운 것보다 그냥 이렇게 칭탕, 그러니까 그냥 육수 양고기 선지도 있죠. 선지 이게 양선지예요. 선지 선지랑 양고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모든 부위가 다 있는 들어가 있는 국수입니다. 되게 담백해요. 양고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이 샹차이는 저는 그냥 상관없이 넣었는데 빼달라고 하면 한국 분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런 건 샹차이 빼달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수육에다가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이렇게 탕으로 해서 이 양념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양념에다 이렇게. 고기가 진짜 엄청 신선해. 이렇게 찍어서 이걸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궁금해서. 제가 이퀄 또하나 5块. 你两个公的我一个人吃啊你要吃的话对你要拿回去自己做吗这个直接吃不了吗啊这是哪个吗啊十五块钱哦 이게 이렇게 바로 먹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구워서 먹나 봐요. 구워서这直接不能直接吃啊就你要烤着吃那个生吃那个好吃没有烤出来好吃 아, 그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먹고 이런 식으로 꼬치처럼 말아서 먹고 양념 같은 걸 해서 그렇게 먹나봐요. 저렇게 양념을 이렇게 틀어 이렇게 양념을 틀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 녀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못 먹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아서 꼬치처럼 만들어요. 아. 이게 15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워져서 뭐 소스에 묻혀서 나왔어요. 아, 요델탕. 아야. 아, 谢谢. 이렇게 한번 호텔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숙소 주변인데 이렇게 점심 되니까 어제처럼 다시 마작하고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마작하고. 뭔가 날씨 좋고 하니까 그냥 여유롭게, 진짜 여기서는 여유롭게 그냥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쿤밍, 운남성. 그리고 햇살이 너무 좋아요. 따뜻해. 너무 따뜻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마작하는 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저녁 되고 점심 되고 뭐 이제 그때 여기도 마작. 사람들 마작하고 있죠. 그 시장에서 사온 이제 무슨 양 치즈라고 해야 되나? 양치즈인데 이렇게 구워져서 나온 건데 이제 한번 호스텔 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리장 가기 전에 이거를. 이 구운 치즈 맛이에요. 구운 치즈 맛.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 와 이거 되게 고소하고 뭐라고 하지? 치즈인데 치즈 두부? 근데 되게 부드럽고 엄청 맛있네. 고소하고 와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우리 뭐라고 하지? 두부랑 치즈 두부 느낌도 나면서 되게 고소하고 소금하고 참깨 막 이런 기름을 뿌렸구나. 아 진짜 엄청 꽤 맛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근데 그러니까 구워서 뜨거워요. 지금 쿤밍역에 도착했는데 이제 쿤밍역에서 이제 리장으로 가려고 쿤밍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엄청 파랗고 쿤밍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제 가는데 호스텔에서 리장 가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차 타고 쿤밍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리장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진짜 너무 푸르고 맑아요. 이런 택시들은 쿤밍도 다 전기차로 지금 택시들이 이게 다 전기차거든요. 베이징 자동차 다 전기차로 바뀌어 있어요. 쿤밍도 이제 쿤밍역에 도착했는데 예전에는 한 8년 전, 7년 전에 리장 왔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침대칸 기차 타고 저녁 때 출발해서 아침 새벽에 도착하는 기차를 타고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속철이 이제 뚫려서 3시간 한 20분, 3시간 반이면 쿤밍에서 리장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리장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를 여기서 만나서 같이 이제 가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 쿤밍역은 오래된 역이어서 쿤밍 지하철 그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예전에 딱 제가 여기서 한 8년 전에 여기서 이거 기다리고 침대칸 기차 타고 갔어요. 还没进票是吧? 现在还是剩下了 20分钟. 2000年的大学生立章大四你说就是 是马上毕业，但是就找工作太难了，所以就是考公务员。就别的打算还没有，就是先想着参加培训考试嘛。就像我这次假期暑假都在昆明，就是参加那个培训班。然后之后的话就参加国考、省考、先考事业单位公务员这种情况。那这是刚才你说的你的同学也是，是刚才疫情的经济。 对，像这次的话，就这三年疫情感觉经济还是比较受影响，很严重。就感觉考公考编的人越来越多，然后也是疫情之后很多产业就中途就受到这些冲击，然后很多人都觉得稳定的工作更重要，就关注这些了。就很多人感觉就这几年特别喜欢来考试这些，就直接找哪个民营企业的话找岗位很难吗？前几年。 疫情、民营企业什么各种裁员什么的啊，生意经营不下去就各种。所以都是他们很多学生都想找稳定的工作。我觉得现在我周边很多人都是不像以前了。之前的话可能早几年好多人还想创业什么的，现在的话更想就是说是考一个稳定的工作又安稳的生活，就有点这种。 有疫情的影响，是哦。我觉得在我身边，我还是觉得疫情之后，就这种择业观还是受到一些影响的。所以就感觉考工作这些压力也特别大。现在考的人太多了，那培训班都是好几千人。所以昆明也是你就是为了考公务员就是补习班这种的吗？对，我就是这个假期都在昆明上补习班。 一直还是学习，对，就毕业了之后还是要学习，为了找工作考公务员。开学的话要去上学校的课程，然后还要上这个培训机构的网课，然后等着我在放寒假的时候，我还要回来昆明接着上培训班的线下课。哦，就这样一直轮着来。哇，那中国学生年轻人也很心里压力很大。对，这几年大家压力都挺大的，我还听说。 就前几年创业的，就有一个客人说是感觉今年，忙到年尾了，什么钱都基本还没赚到。创业，已经做创业的，对，自己创业的，已经创业两三年了，就之前疫情就受影响，然后说今年。
一开始想着国家这边疫情放开了，可能会恢复很多啊，但其实都过了前半年已经过了嘛，现在感觉还是很难，就是说是现在经济还是受之前疫情影响还是有一点受影响的，还在经济还在恢复中。那你刚刚不是说丽江那边的上学是丽江文？我在丽江文化旅游学院，那就丽江文化学院的话，大部分都是打之前的话，一般都会什么就旅游观光哪边的产业哪边不去工作吗？工作是吗？可能我们学校旅游管理学院的，可能他会在丽江本地的一些旅游公司就业什么的，可能学校也会正好安排。像我们学的是。 经济学这块吧，你的专业是经济，我是审计学，学审计的，2000年的学生，哇，这样，지금까지 2000년대 생하고 2000年也压力挺大了，感觉自己还是孩子，但其实算一下已经23岁了，感觉哦，对，就之前的话，马上去找工作，去社会嘛，进入到社会嘛。 去年就是大学生吗？还是年轻人？大学生。我遇到好几个都是30多岁的或者20多岁的。哦，因为他们就是来。暂时停滞了之后就来昆明旅游，就可能一待就个把月或者半个月，就在青旅待在一起玩，氛围还挺好的。去年就在青旅就假期够嘛，遇到的还是好多客人。就去年12月份疫情全面放开嘛，然后我发现大家都忙工作了，然后今年好多人其实去年时候。 玩的熟的人，他们其实都没回昆明来，都一直在跑业务，在忙工作。啊，今年是弥补之前。哦，就是去年是的话，还是有疫情的影响，很多人来就是没有工作或者不工作就来这边玩。旅游散心。对，然后今年的话还是开始放开了，解放了，那就是在忙工作啊。所以好多人还是没有回昆明来，不然去年的话他们都是在昆明玩的。嗯啊，好，走。